아, 9번. 자, 아주 심한 문제네요. 표준 세율의 적용은 틀린 거다. 1번. 포인트는 뭐다? 종합합산. 합산은 토지가액을 모두 합합니다. 합산이니까 합하면 세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에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이 세율은 여섯 글자로 뭐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역시 똑같아. 별도 합산. 그럼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를 적용한다?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자, 그 다음 분리과세는 토지가액을 합산 안 해요. 따로따로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하여 따로따로. 분리는 비례세율을 쓰니까 합산이란 말을 안 쓴다. 자, 그 다음 4번은 자 나왔다. 주택 2개 이상. 주택 2개 이상은 물세니까 주택별로 계산해요.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잖아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금 계산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은 아까 했죠? 주택이야, 주택.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주택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 세율이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을 쓰는 것은 1번, 2번, 5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례 세율을 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헷갈리기 쉬운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 재산세의 부가징수로 들어간다. 틀린 것. 자, 납기는 보유세는 약 보름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은 7월. 절대 9월로 뒤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 주택은 뭐다? 20만 원을 초과했다. 2분의 1 7월. 2분의 1 9월. 7월과 9월로 나눠지죠? 20만 원 초과. 그러나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보내. 자, 그 다음 3번. 1천 초과. 물납이죠? 물납 허가할 수 있다. 그럼 물납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받아줘요. 관계없이 벌써 틀렸네. 관계없이 틀린 거. 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은 신청해야지. 그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안내할 수 있으므로 신청은 납기 개시 며칠 전께 한다? 10일. 그럼 이제 허가 여부는 며칠 이내 하는 거다? 5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10일이고 허가는 과세권자가 하는 거죠? 5일. 그럼 납세 의무자가 신청하니까 10일 전. 자, 5번 법 바뀌었어요. 250 초과. 절대 500 초과하면 안 돼요. 250 초과. 그리고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까지. 현찰이니까 절대 10일 전 들어가면 안 돼요. 10일 전은 물납에만 쓰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3번밖에 없다. 그래서 4번, 5번 헷갈리면 안 돼요. 4번은 10일 전, 물납은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자, 그 다음 11번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세의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 박스. 자, 벌써 틀렸네. 읽는 순간.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이지. 뭘로 고쳐야 오래요? 주택분 재산세액이 두 군데 고쳐야지. 20만 원 이하 요건이. 주택분이 20만 원 이하는 7월 한꺼번에 부가징수.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주택분 1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0만 원 이하. 자, 그 다음 니은은 누락됐다. 모든 세금은 누락되면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지. 자, 디귿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평가해야죠. 항상 시점을 물어볼 때는 6월 1일 현재 시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고요.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12월 말 틀렸네. 다 틀렸네. 그다음 11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다 틀렸어. 자, 그 다음 12번. 1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 이번에는 건축물은 9월 틀렸네. 토지가 9월이지. 건축물은 7월이에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토지가 9월이다. 자, 그 다음 2번은 공부상 등재 연황과 사실상 연황이 다를 때 세금은 뭐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상 등재 연황에 따라. 공부상 틀렸네. 자, 3번 주택이네. 주택이죠?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주택은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하여 합산을 안 해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이거잖아. 3억짜리 5억짜리 갑돌이가 두 채 갖고 있어. 그러면 과세표준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따로따로. 그래서 항상 주택은 조심하자.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네. 합산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종합 합산 별도 합산. 합산하여. 합산 안 해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자, 4번. 지방자치단체장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지대로 나왔네.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물납.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요. 제외하면 큰일 나. 도시지역분은 뭐라 그랬어요? 재산세다. 포함해서 천 초과되면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어디에 부동산?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밖에 있는 건 안 받아줘요. 또 나왔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물어보지?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곱해? 60%. 100분의 70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 4번은 왜 틀렸어? 맞아. 특자 옳은 답은 4번이죠? 3번은 왜 틀렸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틀렸어요.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한다던가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넘어갑니다. 13번. 13번으로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거주자 가압은. 거주자 가압은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을로부터 여기서 주인공은 갑이다 을이다. 주인공은 갑이야. 갑이야. 을로부터 뭐를 취득했어? 상업용 건축물. 상가를 취득했지? 상가를 취득했다. 언제 취득했어? 2020년 2월 10일. 2월 10일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년도 분 갑이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갑이.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6월 1일 소유자니까.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확정된다. 읽는 순간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건축물은 고지서가 날라오죠. 매년 7월. 9월 하면 안 돼요. 7월 건축물이니까. 16일부터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6월 1일을 뭐라 그래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지? 과세
기준 이래 뭐가 성립하는 거야?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를 안 보내면 제척기간.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원칙이 몇 년이다? 5년 안에 부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어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6월 1일부터 5년간. 그럼 2020년이잖아. 그럼 더하기 5년. 그럼 2025년 5월 31일까지 부과해야 돼. 그래야 5년 안에 들어가. 6월 1일부터 계산하는 거요. 20년이니까 더하기 5년. 그럼 25년 언제까지가 5년이 들어간다? 5월 31일. 6월 1일은 6년째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한다. 맞아요? 20년에다가 5를 더한 다음에 5월 말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무슨 기간? 제척기간. 6월 1일부터 따진다는 거. 더하기 5. 자, 그 다음 5번. 갑이 재산세 납부세 1천 초과할 때는 뭐다? 물납. 분납은 얼마야? 250 초과야? 포인트가 물납이다. 1천 초과. 분납은 얼마 초과? 250 초과. 그래서 물납과 분납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몇 번호? 17번. 아, 1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14번. 이제 물납. 구체적으로 물어보네. 물납. 1번.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과로,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요. 물납은 얼마 초과? 1천 초과 맞죠? 자, 그 다음 2번. 강남구 부동산과 성남시 부동산을 갖고 있네? 그럼 어디 거를 물납하는 거야? 성남시. 성남시의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는 어디 것만 받아준다? 성남시에 소재하는 것. 강남구 거는 안 받아줘요.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준다. 자, 3번. 물납을 허가받은 부동산은 물납하였을 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맞는 거예요. 물납하다 보면 납기가 지날 수도 있죠. 부득이하기 때문에 본다. 자, 4번 나왔다. 물납하려는 자는 며칠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라. 10일 전. 10일 전이야. 10일 전. 근데 5번은 불허가 통지를 받았지?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변경 신청하는 거야. 10일 전까지. 그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금만 가능하다. 틀린 거예요. 금전으로만 가능하다. 틀려. 금전이 없으니까 물납하는 거지. 그래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 자, 16번으로 들어가네요. 15번 오른쪽. 자, 15번 봤어요? 네. 꼭대기.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임시건축물 1년 미만. 1년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임시. 근데 1년이 안 되더라도 사치는 무조건 부과한다. 임시더라도 별장 등이 나오면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원칙 비과세. 자, 그 다음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거 길 가는 애도 알아. 철거되면은 뭐를 비과세하는 거야? 건축물. 밑에 대지는 토지는 과세한다. 철거됐잖아. 뭐가 철거됐나요? 주택. 그 주택은 이거 건축물 밑에 대지는 과세한다. 주택만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한다. 땅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런 거 다 뭐 농업용 국어다 이런 거 비과세야. 4번 알아야지. 군사. 군사인데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이야. 이거 38선이야 민통선. 통제보호구역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 이거 38선 안에 그 대성리마을이야. 그럼 대성리마을 주민들은 비과세다. 그러나 전답과 수원 농지는 제외 과세예요.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아야 돼. 이거 빼고는 비과세다. 중요한 거는 통제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합니다. 토지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통제보호구역이야. 군사. 군사 앤드 통제보호구역. 근데 제한보호구역은 재산권 행사를 일정 기간 지나면 하는 거예요.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한다고요. 그래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헷갈리지 말자. 자, 도로. 자, 도로도 원칙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비과세지. 근데 과로 뭐야?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대지 안의 공지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지? 과세.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자, 그 다음 16번. 자, 전체 문제. 틀린 거. 1번. 납세지는 항상 뭐다?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이 약한 자 시군고. 자, 그 다음 2번은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부과한다. 이거 개인 재산이야. 여기 봐요. 개인 재산을 누가 사용하는 거야? 국가가 사용한다. 이거 잘 들어. 근데 우리의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그러나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개인이 유료로 사용하면 개인이 돈 받으니까 과세한다, 부과한다. 유무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유료야, 무료야. 유료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네. 자, 나왔다. 상속. 상속은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다. 어떤 경우야? 어떤 경우? 이런 경우에서 상속 재산 분할 중에 있어요. 등기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고지서를 누구에게 보내라? 주된 상속자. 자, 그 다음 4번은 겸용주택이다. 1구. 겸용주택이에요 이거. 1구.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1구는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1구일 때. 근데 한 동으로 출발하면 주거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한 동은 집합건물이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봐요. 그래서 한 동은 출제가 안 돼. 따로따로 보니까. 이거 한동이 뭐야? 주상복합 아파트. 집은 집으로 보고 밑에는 상가로 막 1구가 나와. 100분의 50 이상 초과하면 큰일 나. 주택으로 본다. 한글로 어떻게 보라? 크거나 같을 때. 이상이니까. 같을 때도 전부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준다 이거지. 자, 5번.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구다? 사용자. 사용자죠?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두 문제 남았네. 자, 17번. 전체 문제 1번.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물어보죠.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 거는 세 개야.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 왜 틀렸어? 하나인다. 뭐가 빠졌어? 건축물. 토건주, 건축물이 빠졌어요. 자, 나왔다 2번. 무료잖아. 지자체 이거. 개인 재산을 무료. 그럼 개인은 돈 안 받으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료. 맞네.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누락.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 들어오지. 그 다음 4번 50%는 표준세율이죠.
법적 요건이 충족해야 돼. 불가피할 때만 50% 조정이 가능해. 그럼 조정한 세율은 계속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옆에 적어야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가감 조정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뒤에까지 읽어가야 돼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리고 5번 재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죠. 그다음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세부담 상한도 이번에 필수다. 토지와 건축물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무조건 100분의 15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150%. 그러나 주택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반드시 암기해야죠. 3, 6, 6, 초.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그 다음 6억 초과. 그래서 100분의 105. 초과할 수 없고 100분의 110을 넘어갈 수 없고 100분의 130 이렇게 초과할 수 없다. 5%만 올려라. 10%만 올려라. 30%까지만 올려라. 그래서 주택은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 일명 3, 6, 6, 초.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이번에 이거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토지는 무조건 금액과 관계없이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 주택은 가격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 답은 일단 몇 번? 1번. 1번. 자, 그 다음 18번.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틀린 것. 1번.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 다음 2번. 고지서 한 장당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이야 미만. 소액 징수 면제. 징수하지 않는다. 자, 3번 나왔다. 4%짜리 별장. 이거잖아. 별장. 뭘로 나눠? 2웨이 주택. 두 가지로 나누지? 그럼 세율은 4%. 이거는 초과 누진이잖아. 0.4, 4단계. 그러나 별장도 주택이고 이에도 주택이야. 세율은 다르대. 납기는 같다.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와. 납기는 같다.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다르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야 이거? 납기는 같다. 맞잖아. 그러나 세율은 다르다. 납기는 같다. 자, 4번 국가 등 과세권자는 연체이자가 안 붙어 모두 배제. 당연한 거지. 국가 등은 붙이면 안 되지. 자,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 원래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수탁자지.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야. 수탁자잖아요. 그죠? 근데 수탁자가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안 내면 위탁자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 세금을 안 내잖아. 그래서 쭉 체납됐다. 체납돼. 그러면 이제 압류가 들어가지? 그래서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 재산에. 그럼 보세요. 자, 세금을 안 내. 이렇게 위탁자께 하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어. 근데 이 하얀 녀석이 세금을 체납해. 그럼 원칙은 여기에 압류가 들어가야 돼. 그죠? 이건 다른 거잖아. 그럼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어. 원칙은 여기에 들어가. 근데 이제 압류가 미리 들어온 거는 후순위가 되지? 그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재산에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죠? 해당 재산에 후순위가 되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야 세금이 들어오지? 그래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왜 틀렸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틀린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반드시 고득점으로 합격할 것을 확신합니다.
절대 공부할 때 오지랖 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좌우지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